안녕하세요. 5월 1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엔 묵상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깊이 있는 메시지와 우리 일상 속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름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이야기가 중심 내용인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생한 이야기들이 그 중심 내용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본래 이름을 다시 지어 본다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 이야기, 성령행정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과의 40일 동안의 교제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여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받게 될 권능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6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6절의 제자들의 관점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때가 지금이냐는 거였고, 8절의 예수님의 중요한 관점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초점이 좀 달랐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물리적 힘의 발현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사랑과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러한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능은 단순한 초자연적 능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내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대해서 유기성 목사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단지 외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진정한 역할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사랑과 거룩함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크진 않지만 자잘한 사건과 사고, 즉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나에게 불리한 상황,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과 상태는 어떤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생활을 되돌아보아도 저희 마음이 좀 힘들거나 어려워지면 촉을 세운다고나 할까요? 날카로워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 날카로움을 숨기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믿음의 분들, 우리 교회 분들을 볼 때, 참 어떻게 저렇게 인격적이시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으시지? 라고 생각하며 부러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런 분들은 그렇진 않겠지만 한 번도 화를 낼것 같지 않으실 것 같았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제가 너무 사이가 좋아 보여 한 번도 싸울 것 같지 않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나 자녀와의 관계든 사회나 교회에서의 관계든지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그 힘에 의해 우리는 더욱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말씀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이음마을 선생님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제가 은혜받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도행전의 연장선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과 행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해야 하며 이는 신앙이 단지 이론이나 교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구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때 우리는 그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 나가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의 새로운 장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주변의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주목하고 그분과 함께 노래하며 우리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